예, 3, 4학년 보면 종신 문장과 뒷받침 문장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이게 이제 사실은 뭐 연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런 용어가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또 우리 그 학생들하고 글쓰기를 지도할 때는 좀 이제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교육 과정에 나와 있는 용어를 보면 중심 문장,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갖춰서 문단을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건 이제 3, 4학년분이잖아요, 그죠? 3, 4학년분인데 우리 조금 전에는 문장이 나왔잖아요, 그죠? 문장과 짧은 글이 나왔었죠. 이게 이제 1, 2학년분이 나왔고, 그죠? 3, 4학년분에서는 문단이 나옵니다, 그죠? 이것도 약간 좀 위계상으로 보면 짧은 글이라는 기준이 뭔지는 좀 알긴 힘들 텐데, 아마도 짧은 글은 최소한 한 문장 이상, 그죠? 한 문장 이상, 두 문장, 세 문장, 네 문장, 다섯 문장, 그렇게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글을 짧은 글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두 문단 이상이 되어서 이루어진 글도 물론 짧은 글이라고 볼수 있겠지만, 이제 교육과정 성취 기준으로 보면은 1, 2학년분에서는 문장, 짧은 글이 나왔었고, 물론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처럼 자신의 어떤 생각, 그죠? 생각과 느낌, 주변 사람이나 사물들, 인상 깊었던 일이나 겪은 일들, 경험들이죠. 그런 내용을 글로 표현하는 건데, 3, 4학년에서는 구체적으로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다음 이거는 아마 제가 여러분하고 직접 이렇게 수업을 했다 그러면은 아마 바로 무슨 게임 같은 거할 수도 있어요. 실제 우리 수업할 때도, 쓰기라는 수업할 때도 가능하거든요. 제가 이제 주로 많이 적용하는 수업들은 전문가 모형, 전문가 수업 모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알겠지만은, 그 전문가들을 이렇게 끌어모아가지고 각 집단에서 각자 역할을 해야 될걸 미리 학습하는 그런 과정이 거치잖아요. 그런 다음에 각자 이렇게 흩어져서 이제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이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니까, 처음에는 대부분의 경우는 선생님이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전제를 하잖아요. 물론 저는 여러분보다는 많이 안다는 표현보다는 경험이 많으니까 그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서 지금 강의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지금 아주 많은 이론들 중에 또한 가지가 그런 능력들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참 많아요. 지금 보면, 지금 요즘 최신의 이론을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공유할 시간은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글쓰기에 대해서 저는 좀 새로운 이야기를 학생들하고 많이 공유하는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이 나오면 학생들하고 공유를 해야 될거 아니겠어요? 이게 뭔지. 이게 교과서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안내가 되겠습니까? 중심 문장은 하나의 문단을 구성하는 중심이 되는 문장인 거죠. 대표가 되는 문장인 거죠. 뭘 대표하겠습니까? 대표의 존재가 뭐겠어요? 그걸 이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대표하는 문장, 중심 문장은 하나의 문단을 놓고 봅니다. 그래서 문단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이제 아이들 알아야 되는 거죠, 학생들이. 그죠? 그러려면 여러분 쉽게 어떻게 하냐면, 교과서를 살펴보면 3, 4학년 수준의 교과서에 글을 쭉 넘겨보잖아요. 그럼 우리 읽기를 해야 되니까, 읽기나 문학하잖아요. 그럼 3, 4학년 수준의 읽어야 될 글들의 텍스트는 전반적으로 3, 4학년 학생들에 맞도록 구성을 합니다. 물론 글의 길이가 긴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저자가 쓴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교과서 집필자가 쓴 글의 경우에는 해당 학생들이 쓸수 있는 정도의 글의 길이를 고려해서 글을 씁니다. 주로 정보 전달의 글이나 설득의 글들 같은 경우에. 문학 작품은 문학 작가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글의 길이를 고려하진 않지만, 훨씬 더 긴 경우가 있지만, 그냥 일상생활과 관계 있는 일반적인 어떤 에세이 글일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그 해당 학년 수준에 맞는 글의 길이, 문단의 수. 그래서 3학년 수준의 글들은요, 3개에서 3 문단, 4 문단, 5 문단 정도의 글들이 주를 차지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6학년은 어떻습니까? 어우, 문단의 수가 훨씬 많이 늘어나죠.
6개 문단을 넘었습니다. 우리 생각에 1학년은 한두 문단, 1, 2학년은 3, 4학년은 서너 문단, 5, 6학년은 다 대여섯 문단 하면 좋겠는데, 사실 실제 그러였던 문단 수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근데 중학생이 되면 이제 의미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문단의 수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놀이를 할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한 문장을 말하는 겁니다. 한 문장을 말하면 이어서 그 문장을, 뒷받침 문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해 주는 게, 시작을 제가 한다 그러면 제가 중심 문장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뭘할수 있었겠어요? 뒷받침 문장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활동을 하려면 먼저 어떤 전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중심 문장이 무엇이고 뒷받침 문장이 무엇인지를 교사가 상세하게 설명하고 시범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교사가 학생들한테 가르치고자 하는 그 내용을 공유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게 안 되고 이렇게 활동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심 문장은 이한 문단을 대표하는 문장이다. 나머지 문장은, 뒷받침 문장은 중심 문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보조해주는 역할을 한다.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드는 거죠. 걔는, 어떻게 해요? 걔는 참 똑똑한 동물입니다. 이게 중심 문장이라고 보자는 거죠. 이걸 하면 여러분, 이제 이게 중심 문장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뭘 해야 되겠어요? 그 뒷받침 문장을 만드는 거죠. 아, 걔가 똑똑하지. 어떡하지? 그럼 한 친구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있는 문장을 말하고 같이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걔는 똑똑한 동물입니다. 걔는 밖에 나가도 집을 금방 찾아옵니다. 집을 찾는다. 또그 다음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걔는 똑똑한 동물입니다. 걔는 집 밖으로 나가면 집에 잘 찾아옵니다. 그리고 걔는 어디에 있더라도 주인을 잘 알아봅니다. 또그 다음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아마 쟤는 말을 틀리게 하겠지만, 글자, 그죠? 걔는 똑똑한 동물입니다. 걔는 집 밖으로 나가면 금방 찾아옵니다. 걔는 어디에 있더라도 주인을 잘 찾습니다. 걔는 냄새를 잘 맡습니다. 뭐 냄새 맡는 거하고 지금 똑똑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조금 더 여러분 해서 구조화 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죠? 중심 문장이라고 보고, 이 중심 문장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둘, 셋, 넷, 다섯 개. 요렇게 해서 뒷받침 문장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이거는 한 문단의 위치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미 구성화된 상태의 위계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중심 문장이라는 이 문장은 뭐죠? 뒷받침 문장이라고 하는 이 문장들을 어떻습니까? 안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상위 수준에 있는 거죠. 이런 걸 이제 교과서에서 학습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실제로 놓여 있는 위치를 보면, 만약에 이게 문단이 있어요. 문단이 한 문장, 두 문장, 두 문장, 이게 1 문장, 2 문장, 3, 4, 그다음에 이게 5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문단 형태가 된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맨 앞에가 대표 문장이 중심 문장이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뒤에 갈 수도 있고요. 사실은 뭐 어딘가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교과서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앞부분으로 끌어내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 중요한 문제가 있죠. 사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실제로 우리가 또 읽는 글의 많은 글들은 하나의 문단을 놓고 보면 중심 문장이 없는 그런 글도 있죠. 그래서 다섯 개의 문장이 존재하는데, 그 문장을 통해서 뭐죠? 중심 내용을 숨기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주 일반적이고, 그야말로 전형적인 그런 내용을 지금 지도하기 위해서 3, 4년 교육 과정에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옵니다. 물론 문단은 잘 알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한칸 테러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단들이 모여 있는 글들을 봤을 때는 한칸 들어가 있는 걸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